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1분 지났습니다. 네. 새해가 되니까 뭔가 마음을 좀 새롭게 먹어야 되잖아요.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 맞이 대청소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실 텐데요. 집안의 구석구석 정리 정돈도 필요하고 싹 깨끗하게 뭔가 정리를 하려면 비법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주부님들 매일같이 정리 정돈 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일 마치고 들어가시면 정리 정돈을 할 텐데 정말 신기한 건 하루 종일 한다고 했는데 티가 안 나요. 정말 쉬는 날 방 청소를 딱 해놨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방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여기서부터 확 올라와요. 그래서 네. 오늘 아주 전문가가 집 정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먼저 아주 팁 팍팍 나게 집안의 묵은 때 청소하는 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청소하기 힘든 침대 그 매트리스부터 보이지 않는 그 미세먼지들 있죠.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겨울이라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미세먼지의 공포. 청소만 잘해도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청소의 달인이 말하는 겨울철 묵은 때 청소 비법 대공개. 첫 번째 청소 달인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필품으로 미세먼지 잡는다는 장선희 주부. 엄마 청소 좀 하자. 시켜주세요. 추운 날씨 탓에 침대와 이불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깨끗한 침구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청소하시지 예. 않으세요? 네, 이거는 보통 이제 굵은 소금인데요. 이걸로 매트리스 청소 한번 해보려고요. 청소가 까다로운 매트리스를 굵은 소금 하나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데요. 매트리스는 빨 수가 없잖아요. 얼핏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이사이 먼지가 많이 껴있죠? 매트리스 위에 굵은 소금을 뿌려준 후 틈새 사이사이를 잘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왜 소금으로 청소를 하는 걸까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치워요? 소금은 이 안에 약간 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염소 성분이 있어서 세척 기능도 있고요. 물기가 다른 먼지들을 흡착하는 기능도 있고요. 청소기로 소금을 빨아들이면 끝! 소금에 먼지가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우와! 먼지 때문에 까맣게 변한 소금 보이시나요? 소금 색이면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잡는 데 쓰는 재미난 청소 도구가 있습니다. 스타킹이죠? 바로 스타킹과 옷걸이인데요. 아. 먼지 청소할 때 탁월한 거거든요. 이 스타킹이 떠서? 먼지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이렇게 끼고 이렇게 고소고소. 천으로 된 걸레보다 스타킹이 먼지 청소에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 조직 때문입니다.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성질이 있어 먼지를 끌어당기고 촘촘한 섬유 조직은 먼지가 셀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아유. 틈새 청소도 문제 없죠? 스타킹 청소법은 물걸레질보다 미세먼지를 잡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구멍나거나 그런 거 버리지 말고 쓰면 좋겠어요. 책 같은 데 물때 남으면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그리고 책 같은 데는 그 위에 물때가 남으면 그거 빗이랑 같이 바래서 더 누래지니까 네, 물은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청소 도구는 욕실에 있다는데요. 이거는 머리 감을 때 쓰는 린스예요. 린스가 이런 유리 제품들에 있는 먼지 제거에 좋아요. 마른 천에 린스를 묻혀 닦아주기만 하면 끝! 오, 물도 필요 없어요? 정전기 발생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러면 먼지들이 많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린스나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시면 미세먼지들이 달라붙게 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 마른 린스와 섬유유연제로 유리 표면을 코팅해 더욱 반짝이는 건 물론 긴 소림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새해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가족 건강 지키세요. 두 번째 청소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친환경 청소의 달인 김현주 주부. 그런데 청소 비법을 배우러 왔는데 집안 어디에도 청소에 쓰는 세제가 보이질 않는데요. 세제가 없는데 청소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집에는 일반 판매하는 그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밀가루, 또 설탕 이런 거. 그런 게 바로 세제입니다. 밀가루와 설탕뿐만 아니라 베이킹소다, 식초, 구연산까지 바로 천연 세제로 청소를 한다는데요.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청소해 볼 곳은 주방.